이제 그게 4월부터는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맹점은 확대가 되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네, 그게 10,000원 이하로 10,000원 이하의 경 10,000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로 제도가 확대가 됩니다. 그럼 무서명 거래를 한다는 거는 부정상이 됐을 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카드사들은 왜 이걸 할까요? 부상을 해야 되는데 카드 경우에 그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카드 전표를 수집해서 보관합니다.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대형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소액결제인 경우에 무서명 거래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무서명 거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카드사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소액인 경우엔 부정상이 거의 없다는 얘기일 수 있죠. 네. 실질적으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현금하기 쉬운 거. 그런 것들, 뭐, 기금속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지, 소액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난을 받든지 하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카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외에서도 신용카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외에서 카드가 복제가 돼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국내에 있는데 국내에서 복제가 돼서 외국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외국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복제가 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해주면 내 카드가 외국에서 쓰이게 되는 경우 나는 국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이상한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 회사와 출입국 관리소가 정보를 공유해서 외국에 쓰이는 경우에 그 정보를 차단하는 거. 이거를 말합니다. 네, 이걸 한번 신청해 놓으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하고 깐깐한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게 내 카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아까 문자 알림 서비스 말씀드렸죠. 이거를 받으면 카드 결제 때마다 바로바로 문자가 오니까 누가 쓰는지 다른 사람이 쓰거나 외국에 쓸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죠. 문자를 받으니까. 그리고 카드 뒷면의 서면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는 비밀번호가 특히 중요하니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카드는 가족 간에 쓰는 건 금물입니다. 필요하면 가족 카드를 발급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결제는 이렇게 쓰라고 주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분실이나 도난됐을 때는 책임이 회원 책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가족 카드를 차라리 이용하시는 게 낫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예기치 않는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영경 요원이었습니다. 15801 5번 T버그 5번 KBS